안녕하세요, 혜원이에요. 제가 오늘은 페이스팩토리에서 나온 속눈썹 영양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최근에 속눈썹 펌을 했거든요. 펌을 하고 나서는 꼭 영양제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제가 좋은 제품을 좀 찾아보다가 페이스팩토리라는 걸또 알게 됐는데, 요즘에 이 제품 사용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펌을 하든 연장을 하든 사실은 속눈썹 영양제 요즘 안 쓰는 분이 없잖아요. 저도 이 제품 사용하기 전에 다른 제품들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제품마다 큰 차이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확실히 사용을 해보면 그 사용한 기간 대비 이거 효과가 좋나 안 좋나를 알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14일 동안 임직원들이 사용을 해보면서 진짜 효과가 너무 좋아서 놀랜 만큼 효과가 되게 좋았던 제품이라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사진을 찍었더니 조금 이제 자라난 거라든지 건강해진 그런 느낌들을 좀 느껴서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되었고, 웨딩 메이크업의 넘버원이라고 하는 성남동의 김청경샵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제품이라고 해서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페이스팩토리 속눈썹 영양제가 좋은 점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세 가지를 꼽자면, 첫 번째 가성비. 이 정도 퀄리티, 이 정도 가격이면 진짜 가성비가 좋다고 말할 수 있고, 물론 효과가 좋기 때문에. 두 번째로 무자극이라는 거. 성분이 너무 착하기 때문에 제품 자체가 굉장히 자극적이지 않아요. 간혹 이제 제품 사용하면서 눈에 들어가게 되는 게 속눈썹 영양제의 좀 특징인데, 이거는 눈에 들어가더라도 작게 크지 않아서 맘대로 사용을 하더라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곡선형으로 내 눈에 맞춰서 이렇게 바를 수 있기 때문에 눈시림이 없게끔 바를 수 있고, 잘못하다가 이렇게 바르다가 눈 찌르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저도 그런 것 때문에 이전 제품들은 이렇게 뻣뻣했던 것들이, 아, 이게 되게 바르기 힘들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점을 고려해서 사선형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제가 이따가 한번 바르는 모습 보여드리긴 할 건데, 확실히 제품이 이렇게 곡선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바르기가 되게 쉽거든요. 이 제품이 이번에 리뉴얼이 되면서 콜라겐 함유량이 두 배가 늘었고, 눈시림 무자극 테스트도 완료했을 뿐더러 큐티클 손상 개선 평가까지 완료가 된 제품이라고 하니까, 이번에 리뉴얼된 제품 안 써보신 분들은 꼭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제품 한번 사용을 해보면서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아까 제가 강조했던 이렇게 곡선형이 얼마만큼 곡선인지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제가 속눈썹 펌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영양분을 많이 줘야 돼요. 그래서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제품은 이렇게 되어 있고, 스크류 브러쉬가 보이죠? 보시면은 이렇게 곡선형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포인트가 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같이 나온 거가 이렇게. 그래서 제 속눈썹을 이제 바르면서 혹시 눈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않도록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앞에 있는 액도 좀 묻혀주고, 반대쪽도 액도 좀 묻혀주고, 언더도 이렇게 묻혀주고, 자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속눈썹 바짝바짝 이렇게 말라주면 속눈썹이 숱도 많아지고 길이도 연장이 돼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된답니다.